8장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If you fully obey the Lord your God and carefully follow all His commands I give you today, the Lord your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on earth.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1등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에서도 일동하고 또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내아에게 명령하신 아까 27장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commandment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 명령들, 규례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도록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뛰어난 민족의 그 민족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All these blessings will come upon you and accompany you if you obey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은 will come upon you and accompany you all these blessings.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You will be blessed in the city and blessed in the country.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그거 안 되는 쪽만 부정적인 것을만 자꾸 말을 합니다. 정말 답답하게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게 지켜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지 그 다른 사람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그 청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복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The fruit of your own will be blessed and the crops of your land and the young of your livestock The calves of your herd and the lambs of your flocks 그 소나 양의 그런 새끼가 calves 새끼가 복을 받게 돼서 아주 토실토실 잘 자라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어떤 것을 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면은 그 땅에다가 무엇을 뿌리든지 간에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화답을 하여 주십니다.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Your basket and your kneading trough will be blessed. 떡반죽 그릇과 그리고 광주리가 광주리는 광주리에는 항상 가득하게 맛있는 과일이나 음식 같은 걸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반죽에도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항상 반죽하고 그리고 맛있게 된다는 것이 축복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우리가 아멘한 그 모든
그 말씀들, 명령들을 온전히 우리가 지켜 행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지켜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야지. 왜 새긴 우상 같은 건 다른 엉뚱한 것을 새기고 그런 것은 옳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그리고 왜 괜히 이웃을 암살을 하고 그런 건 정말 나쁜 것인 줄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웃하고 항상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또 뇌물을 받는다거나 뇌물은 단 우리는 일불도 받지 말도록 해야겠지요. 그리고 엉뚱하게 장모랑 교합을 한다든가 그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는 오직 정도로만 가게 되면은 됩니다.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을 억울하게 송사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냥 말씀들, 맹인들을 또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가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좋은 길로 이렇게 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잘 안내를 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르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면서 하루하루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고 귀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